아이고, 추운데 뭐 하러 나와 있어? 혹시 은은한 향 좋아하시면 오칼립투스도 추천드릴게요. 아, 그런가요? 갈까? 가자. 선배. 희연이 남자친구가 너였어? 야, 우리가 헤어진 게... 선배, 제가 소개팅 시켜드릴까요? 너 설마 양다리였니? 아, 진짜 짜증나. 왜? 들킨 게 짜증나? 선배, 선배도 돌아보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. 아이고, 누구 한쪽이 잘못했다고 헤어지는 거겠어요? 헤어진 게 아니라 양다리였던 거고 날 속인 거지.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. 여자가 운명이니 뭐니 나 아니면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안 질리는 남자 있을 거 같아? 네가 나 이렇게 만든 거야. 네 전남친, 네 전전남친 네가 다 양다리로 만든 거야, 알아? 너 희한이한테 피해주지 마라. 야, 우상민! 잠깐만. 왜? 너 뭐 말을 하라니까? 너 스트레스 타고 탈모 아니야! 너 탈모 유전자 있어. 3년 안에 다 빠져서 다 씨댔나. 네 자식의 자식도 탈모야. 너 전립선암 일으키는 유전자 있는 건 알아? 42.3세에 발병 가능성 높아. 아, 너 당뇨 유전자도 있더라. 그건 45.3세에 발병 예정이야. 유전자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건 알고 있지? 걱정 마. 과학이 유전자보다 강하니까. 잘 치료해. 아주 사망 선고를 해라, 어? 야, 그런다고 내가 데미지 있을 것 같아? 그래. 근데 어쩌지? 예언이라는 게 말이야.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거든? 근데 말이지, 네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아주 천천히 괴로워질 거야. 아, 그때 그 여자가 읽어준 검사서가 내 미래였구나 하고! 이게 진짜 미쳤나, 이씨!